마이너스 이 좀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부렸나 이제 알파 넣었지. 그래. 두 근이 나오면 근 알파 베타 잡고 근은 대입하면 성립. F의 알파 능력, F의 베타 능력. 그러면서 얘랑 얘 근을 뭐라고 하면 얘랑 얘가 같다 또는 얘랑 얘가 같다 제발 좀 이렇게 풀라니까. 그 다음 넘어갈게. 17번은 수빈아 닮음 쓴 거 맞아? 넓이 비 쓴 거 맞나? 성모야! 넓이 비 쓴 거 맞나? 그 다음에 못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얘는 안 썼어? 조금만 아 잠이 안 돼요. 뭐라고? 아니에요. 아 여기 잠이 오지. 자 얘는 지금 fx랑 gx를 묶으니까 지금 gx의 x절편을 얘기하는 거라서 x절편까지는 다 보였더라고. 얘가 마이너스 얘 이런 거 구할 시점 안 해줘도 되지? 네. x절편 구하는 거. 그 다음에 fx랑 gx가 만나는 점 여기랑 여기는 얘랑 얘를 연립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의 제곱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a 마플에서 하나가 교점이 마이너스 a고 하나의 교점이 2a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a를 a는 1로 올라가고 있는 애니까 처음부터 양수라고 준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겠어? 얘의 x좌표 만나는 점 x좌표 이게 2a고요. 얘가 마이너스 a인 상황이지. 됐어? 그래갖고 뭘 했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사각형의 넓이를 확인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에 몇 배냐 이런 거 묻는 거야. 그럼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돼? 닮음 쓰고 싶어야지. 이 길이가 얼만데? 오른쪽 빼기 왼쪽 A야. 맞지? 이 길이가 얼만데? 4A야. 닮은 비율 작고 조그만 삼각형이라 이 큰 삼각형을 보자.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잖아. 됐어? 그럼 넓이 비는요? 아유 뭐 이상한 거 같은데? 2A, A 맞지? 맞는데. 맞죠? 맞지? 어 맞다.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4잖아. 넓이 비는? 1대 10이요. 1대 마이너스 2 맞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gx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랑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넓이 비는 1대 8 16 16 알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A라면 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인 거야? 16A인 거잖아. 그럼 얘의 넓이는 얼만데? 15A야 내가. 왜 이렇게 풀어? 네. 그래서 답은 15가? 15 아닌데? 답은 3. 왜 3이지? 이게 S2 맞나? 네. 마이너스 A. 근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 중간에 Y축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 내가 문제를 안 읽었다. 이상각형 아니다 얘들아. 저기에서 COD라도 이게 C고 이게 O고 이게 D네. 이상각형이네 이상각형. 문제에서 이상각형을 얘기했어. 됐어?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2. 이 길이가 2A고 이 길이가 4A니까 1대 2잖아. 그래서 넓이의 비는 1대 4잖아. 그럼 얘가 A면 이거 전체가 4A지. 그럼 얘는 몇 A? 3A인 거야. 그냥 볼륨 틀고 넘어가면 돼. 알겠죠? 찍자, 수빈아. 아, 이제 알았으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볼륨 틀고 넘어가면